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연구원 문화센터장 이한우입니다. 오늘은 재상열전 11번째로 한명회 이야기입니다. 한명회 자체를 주제로 한 드라마도 있을 정도로 한명회는 역사적으로 관심이 많은 인물인데 제대로 그려진 면도 있지만은 실제 한명회라는 사람의 진면목을 과연 그렸느냐라는 점에서 저는 약간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명회 생애를 구체적으로 정확히 따라가면서 한명회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 인물이었는지 그거를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한명회는 뭐 아시는 대로 통종의 장인이었습니다. 예종의 장인이기도 했죠. 한명회는 태종 15년에 태어났는데 집안 자체는 건국 세력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명회 할아버지가 한상질인데 조선이라는 국호를 명나라에서 받아온 장본인입니다. 다만 이제 아버지 한기가 일찍 세상을 떠났고 또 이렇다 할 행적도 없었고 그 바람에 이제 한명회는 굉장히 어려서 고아가 됐어요. 작은 할아버지 참판 한상덕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한상덕이 이제 그 남긴 기록을 보면 이 아이는 그릇이 예사롭지 않으니 반드시 우리 가문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에서 태종 15년에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태평성대라고 하는 세종시대 아닙니까? 근데 세종시대 때 한명회는 불행하게도 과거에 급제를 못했어요. 여러 차례 시도를 하긴 했지만 낙방을 하고 그러나 한명회는 그 문제 때문에 조금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권남이라고 하는 친구를 매개로 해가지고 수양대군을 돕게 되죠. 당시에 이 안평대군 쪽에는 이현 홀로라고 하는 책사가 있었고 수양대군에게는 권남의 소개로 한명회가 책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현로라는 사람도 이제 상당한 수준의 책사이면서 또 이 풍수에도 능했는데 한명회한테 자기하고 같이 하자고 권유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한명회가 그 판단을 내리기를 자기로서는 바른 도리를 선택한다 이런 입장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한 7대 3으로 수세에 몰려있던 수양대군 쪽을 선택을 하고 계유정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그 전까지는 아주 극히 드문 예외를 제외하고는 문과를 거치지 않은 정승이 없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실권을 가진 이 한명회가 재상까지 되기 때문에 과연 이제 한명회 명재상이냐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재상이 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이 극적인 선택, 근데 이건 단순히 우연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한명회가 그 당시 했던 공부에 나름대로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명회 공부는 조금 성리 학자들하고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좀 더 폭넓은 의미의 유학을 공부했던 것 같고 때로는 명을 따르는 선택, 그게 이제 바로 지처명이거든요. 공자가 늘 말하는 사리가 있고 사세가 있는데 이 사세가 명이란 말입니다. 일의 형세. 일반적으로 사리를 따라야 되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사세를 따르는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이제 한명회에 주목하는 것은 사세를 읽는데 굉장히 능했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 각도에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역사학자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사리 에만 집착을 해가지고 사세를 따른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비난을 하죠. 그러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리와 사세가 교차돼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도 이 사람이 정확하게 사리를 따른 거냐 아니면 사세를 정확히 읽고서 선택한 거냐 혹은 사세를 잘못 읽고서 역사에서 몰락한 거냐 이런 것들을 짚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정남공신 1등의 책봉이 됩니다. 그리고 1455년에 세조가 즉위하면서 바로 좌부승지로 오르는데요. 좌부승지와 한 정삼품 정도 그러니까 문과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정남 공신으로서 초고속 승진을 한 거죠. 그리고 계속 승지 역할을 하다가 결정적인 거는 바로 사육신 한명회가 사실 깊이 관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명회가 계속 정보전을 통해서 특별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서 칼을 든 경호대장들이 세조 곁에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거사를 좌절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사육신도 기려야 되지만 그 반대편에 있었던 한명회도 함께 조명하는 역사를 보는 성숙한 시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463년에 세 정승 중에서도 제일 이제 힘이 막강한 좌의정에 오르게 되는데 그러면 계유정난이 일어나고 정확히 10년 후입니다. 벼슬도 없던 일개 선비가 10년 만에 정승에 오르게 되는 일, 이거는 사실 이제 쉽지 않은 일이죠. 그 후에 보면 몇 가지 시련이 있습니다. 1466년에 이시의 난이 일어났는데 한경대에서 반란이 일어났죠. 그때 정치적인 노선을 함께
했던 신숙주하고 같이 반역을 꾀했다는 혐의로 체포돼가지고 조사를 받기도 했지만 혐의가 없어서 바로 석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종이 즉위하고, 근데 예종은 즉위하자마자 1년 만에 세상을 떠났고, 그 다음에 성종이 즉위하고 이 과정에서 사실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종이 죽었을 때 실록에서 옥체가 변색, 색이 변해 있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저는 약간 독살의 혐의도 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독살을 했다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한 명의 뿐이거든요. 월산대군이 사실은 그 왕위를 이을 수도 있었고 예종의 아들이 이을 수도 있었는데 희한하게 월산대군의 동생 성종이 왕위를 잇게 됩니다. 14살 때. 근데 그 성종의 장인이 또 한 명이에요. 이런 관계를 볼 때는 조선왕실은 이미 저때 좀 상당히 붕괴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훗날 주작이 들어오고 나서는 굉장히 조직적이고 이념적으로 왕실을 무력화했지만은 권력투쟁의 관점에서 보면 신하로서 왕실, 왕권을 제압한 거의 독보적인 인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명회가 정략에만 능하고 이랬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진 않고 성종한테 학문을 진작시켜야 된다고 해서 성균관 장서를 확충하고 대출제도를 활성화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학문에도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사실 세조, 예종, 성종을 거치면서 중요한 일에서 한명회가 했던 역할은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조는 한명회를 나의 장자방이라고 불렀죠. 신숙주를 나의 위증이라고 불렀다면 그만큼 이제 총애를 했던 것이고 당시에 부와 권력을 누린 건 이루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압구정동이 바로 한명회의 정자가 있던 곳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시를 지은 것도 있습니다. 풍상이라 공명은 청사에 빛나는데 풍류즐겨 압구정 그 이름 자자하네 뭐 이렇게 하다가 가련하도다 뜬 세상은 흐르는 물 똑같은데 고깃배는 어인일로 빗물가에 떠있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생 무상까지 같이 이렇게 논하는 건데 바로 여기서 이제 한명회의 압구정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될 정도로 상당히 이제 민감한 일입니다. 성종 12년에 한명의 딸이 성종 5년에 죽어버려가지고 장인과 사위 관계는 끊어졌어요. 사위와 장인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한명회가 자기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끌어들인 것이 중국에서 오는 사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신들이 한양에 들어와서 압구정을 구경하고 싶은데 너무 좁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우회적으로 성종한테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이제 압구정에 데려가고 싶다는 거죠. 자기 권력도 과시할 겸. 중국 사신들이 아니 좀 좁아도 우리 별로 상관없습니다. 한번 꼭 좀 구경하고 싶습니다. 이랬더니 며칠 후에 한명회가 뭐라고 하냐면 저희 압구정은 좁은데 중국 사신들이 저렇게 놀고자 하니까 장막을 좀 치면 안 되겠습니까? 이건 사실 왕실에서만 쓰는 거거든요. 임금만이 이제 어떤 행사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성종 좌존심 상하니까 전 그러면 압구정에 가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왕실에서 운영하는 제천정에서 해라. 근데 이제 여기서 한 명에는 아니 그러면 정자를 조금 더 넓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또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사실 협박이죠. 그랬더니 성종이 이제 진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제천정에서 잔치를 하고 압구정동에는 장막을 치지 마라.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아내가 아파가지고 저는 제천정 행사에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한명회라는 사람의 어떤 술수죠. 나쁘게 말하면. 한명회 이런 언행이 무엇을 노렸는가는 한참 지나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임금이 제대로 된 임금이라면 한명회를 죽이진 않더라도 먼 곳에 유배 정도는 당연히 보냈어야 하거든요. 근데 결국 성종은 한명회를 법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물론 이제 그 관직에서 잠깐 물러나게 하지만은 얼마 안 가서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현대 정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현대 정치에서 파워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한계치를 정확히 알고 자기의 극한까지 몰고 간 다음에 성종이 그렇게 자기를 처리하지 못하니까 신하들 사이에서 한명회의 파워는 훨씬 더 강화가 됩니다. 약간 목숨을 건 위험한 도박이긴 했지만은 압구정 사건은 여러 각도로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평소의 행태라든가 학문 뭐 이런 걸 보면 거기까지 전 내다봤다고 봅니다. 아 성종은 여러 가지로 봐서 결국 나를 제거하지 못할 거다. 그럼 그 제거하지 못하는 선까지 최대한 밀고 가서 거기서 꺾이면 사실상 꺾이는 게 이기는 길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명의 경우에는 뭐 꼭 훌륭한 정승이어서가 아니고 조선
조선시대에서도 이런 식으로 자기의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해가지고 왕권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제약하면서 자기의 정치적 공간을 넓히는 그런 것도 가능했다. 이런 면에서 대단한 인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유학이 길러낸 큰 인재였고 그 인재가 과거라는 길을 통하지 않고 세상에 경랑을 만나가지고 경랑을 정면으로 해치면서 자기의 삶을 열어간 그런 인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명회를 재상열전에 포함해서 오늘 이렇게 다루게 되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